잘 나가는 아이돌 래퍼. 그 이면에 나 약한 자신이 서 있어. 조금 위험해 우울증 강박대대로 다시금 도주. Hell no. 어쩌면 그게 내 부모습일지도 몰라. Damn, huh? 현실의 괴리감 이상하게 갈등 아픈 머리가 뒷기피증이 생겨버린 게 18살쯤 그래 그때쯤 내 정신은 점점 모여돼. 가끔씩 나도 내가 무서워. 자기 혐오와 다시 널로 와버린 우정 덕분에 이미 민영기는 죽었어. 죽은 여정과 난가 비교하는 게 나의 일상이 돼버린 지연에 정신깔 처음 간다. 부모님이 올라오 같이 상담을 받았지. 부모님과 날 잘 모르 내 자신도 날 잘 모르. 그렇다면 누가 알까 친구 아닙나. 그 누구도 날 잘 몰라. 의사 선생님이 내게 물었어. 내게 물었어 적이냐고 이냐고 주저 없이 나는 말했어. 그런 적 있다고 어른처럼 하는 말. I don't give a shit, I don't give a fuck. 그딴 말들 전부 다 내가 널 숨기려 하는 말. 지우고픈 그때 그래 기억조차 나지 않는 너는 공연하는 날. 사람들은 무서워 화장실에 숨어버린 나를 마주하던 날. 그때 난 성공이다 보상할 줄 알았지. 근데 말해 시간이 지날수록 괴물이 된 기분을. 처음 아파가 나의 성공이란 괴물은 더 큰 부러워. 내 목이었던 욕심이 때려 날 집어삼키고 망치며 때려 목줄을 걸어. 어떤 이들은 내 입을 틀어 막으면서 낙하를 삼키라 해. I don't want it. 그들은 내가 이 동산에서 나가길 원하는 shit. 알겠으니까 제발 그만해.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은 나니까 나 스스로 그만둘게. 내 불행이 니들의 행복이라면 기꺼이 불행해줄게. 증오의 대상이 나라면 기어틴에 올라서줄게. 상상만 하던 것이 현실이 돼. 어린 저 꿈이 내 눈앞에 꼴랑 두 명 앞에 공연하던 족밥이 젠더 커덤이 내 코앞에 한번 사는 듯. 누구보다 화끈하게 대접 사는 건 아무나 해. My fam, my homie, my fam 걱정 말게. 나 이제 정말 괜찮았음. 내 본질을 부정했던 게 숫자래. 내 주선 아이돌 부정은 나래. 수차례 정신을 파고들던 건 내 방황의 끝. 정답은 없어. 내 팔아먹었다고 생각했던 자존심이 이제 나의 자긍심. 내 팬들아 떳떳이 고개 들게. 누가